가요계의 대표적인 음악 부부들이 있습니다. 뭐 이효리, 이상순 씨, 이문성, 노사연 선배님들, 홍석영, 조갑경 뭐 이런 선배님들에 이어서 음악계에 정말 경상하나치 뭐예요. 거미 조정석 부부가 쌍으로 음원 깡패 등극을 이렇게 와. 했어요. 아니 진짜 아로하로 네. 휩쓸었어요. 너무 휩쓰셔가지고 남편분이 제가 작년에 OST상을 꽤 여러 개를 받았거든요. 네네네. 올해는 그 상들을 남편분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. 들 정도예요 지금. 왜냐하면 음원 차트 1위를 네. 우리가 지분 케이크라 그러잖아요. 네네네. 뚫고 간다고. 그러니까 20번을 했대요. 아 20번이나 이 정도로 가장 뜨거웠던 곡 대한민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요. 그렇구나. 어떻게 돼요? 본업을 거미를 네. 진짜 완전히 앞섰어요 지금 2020년은. 아니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저희 회사로 그분의 행사 섭외가 왜 저의 영역까지 오셔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가끔 농담으로 했는데 제 밥그릇을 왜 뺏어가시냐. 그러니까. 아니 행사에 OST에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. 야. 그리고 지금 오빠가 소개해 주실 저한테 질문하실 때 가요계의 대표 부부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 얘기를 왜 하실까 했는데 저는 가요계 대표 부부가 된 거예요. 가요계 대표 부부예요. 양쪽을 다 그렇게,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정말 저 카메라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네. 해야겠어요. 네. 저 정석 씨, 저 안녕하세요. 저 유희열이라고 해요. 혹시 기억하세요? 예전에 라디오 한번 같이 한 적 있었는데. 아 당연히 알죠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알죠.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. 스케치북에서. 아 그래요? 거미를 통해서도 가끔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.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. 네, 납득이 될 때, 그때 야 나도 할 수 있어. 이런 기분 드실 때 한번 쓱 한번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셨죠? 예. 네.